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지난 금요일에 모처럼 만에 상승세가 나왔는데 정말 많이 소외되어 있던 이 5G 종목들 가운데 이노와이어리스 이제 소외 이후에 기대감을 좀 형성했다라는 한 분의 의견이 있었고요. 다른 한 분은 수주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급성장할 것이다. 이것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노와이어리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명수 PB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지난 금요일에 이노와이어리스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5G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이노와이어리스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오늘 할까요? 네. 네, 일단, 죄송합니다. 네, 아무 정도 없다가 예예. 네. 이노와이어리스도 쉽게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메타버스다. 아, 그런가요? 예, 접근할 수 있는 상황들로 좀 바뀌고 요즘 있는. 뭐 다 메타버스군요. 그렇죠. 이제 스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도. 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가 하는 게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은 무선망 최적화 정비 관련된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계측 장비까지 이어지면서 5G의 전통적인 종목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쵸. 가장 먼저 촉발을 했던 요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출장을 가서 버라이즌을 깜짝 방문했던 겁니다. 아, 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통신사업부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네. 1조 2천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이 통과되다 보니까 내년에 버라이즌부터 미국의 통신 4개사가 투자를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주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좀 지연됐었던 5G 쪽에 대한 보안 투자가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측면들인데 가장 또 포인트를 맞추는 게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서 요즘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데 네네. 그중에서 인프라 관련된 쪽이 선행이 돼야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확실히 더 이어갈 그렇죠.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서 최근에 미국 시장의 동향도 그렇지만은 어떤 통신 쪽도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지원할 수 있는 5G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면서 추가적으로 변화를 더 어떤 기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은 6G까지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G를 일단 잘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인프라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막상 지난 3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국내 대표 주자 뭐 KMW나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종목들은 일단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갖는 게 이 부분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어느 정도 내년까지는 실적의 변화가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내년의 실적에 대한 개선이 전망되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는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5G 쪽에서도 다 같이 가는 것은 초기일 뿐일 거고요. 어느 정도 관련주에 대한 선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김명수 PB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노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버라이즌에서 나타나면서 아마 미국 쪽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네. 함께 좀 많이 쉬었죠, 5G 쪽이. 그쵸. 저도 이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5G가 이제 막 되려고 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굉장히 실적들이 조금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4분기에 이제 2연 실적으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 버라이즌 향해 이제 수주가 증가될 거고 인도, 일본, 유럽 등의 이제 5G 인프라가 투자가 확대될 거다. 왜냐면은 정치적 이제 다 바뀌어서 정치 지도자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5G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코로나가 조금 더 많이 없어지고 2022년부터는 아마 수주 실적이 굉장히 확대가 되면서 급성장이 전망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4분기에는 이제 한 300억에 육박하는 매출액과 40억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달성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5G 이제 인빌딩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네네. 원래 주
주력이죠. 스몰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스몰셀 28기가헤르츠 기지국이라고 표현되는 이노와이어리스는 여기서 좀 많은 관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 실제로 금요일에 가장 많이 뛰어오르는 5G 관련주 중 하나였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10% 넘게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의 버라이즌 이 통신사에 너무 굴렸나요? 버라이즌 CEO와 만나면서 뭔가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메타버스까지 좀 엮여있는 상황, 엮이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과연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